안녕하세요. 부산 우리들병원 설명간호팀 강민지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원에서 사용 중인 보조기의 종류와 착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기는 왜 착용을 해야 될까요? 보조기는 수술 후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관절의 과도한 굴곡이나 회전을 제한하여 재발을 방지하며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통증이 경감되어 조기 재활을 도와줍니다. 네, 다릅니다. 본원에서 흉 요추부 보조기는 세 가지, 경추 보조기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흉 요천추 보조기인 TLSO, 요천추 보조기인 LSO, 요추 보조기인 백브레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TLSO입니다. 흉추부 수술이나 흉 요추 골절인 경우에는 TLSO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흉추부 디스크 제거 수술이나 감압술인 경우에는 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며 골절인 경우에는 2개월, 골절로 골 시멘트 성형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간 착용합니다. 두 번째는 백브레이스입니다. 요추부의 추간판 절제술, 신경감압술, 인대 재건술, 요추골 유압술,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착용합니다. 요추골 유압술인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디스크 제거 수술이나 신경감압술, 인대 재건술의 경우에는 6주간,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인 경우에는 4주간 착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LSO입니다. 요추부 수술의 경우 백브레이스를 주로 사용하시나 윗분절의 경우에는 LSO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백브레이스와 착용기간이나 방법은 같습니다. 또 배쪽으로 들어가는 전방경유 골유압술이나 측방유압술의 경우에는 보조기도 사용하지만 탈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대도 함께 착용합니다. 복대는 1개월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따로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추보조기입니다. 경추보조기는 마이애미 보조기와 소프트칼라가 있습니다. 전방경유 경추골 유압술의 경우 2개월에서 3개월간, 후방 디스크 제거 수술이나 신경감압술의 경우에는 6주간 착용합니다. 소프트칼라는 경추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신 분들이 착용하며 4주에서 6주간 착용합니다. 보통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착용하시지만 주치의의 소견이나 환자분의 키나 체형을 고려하여 종류나 착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보조기는 누워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LSO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의 앞판과 뒷판을 확인하신 후 어깨끈을 느슨하게 연결하여 몸통에 맞게 착용해주세요. 다음, 앞판과 뒷판이 몸통의 가운데에 오도록 위치시킵니다. 뒷면에 부착된 양쪽 날개를 양 옆면의 옆구리분에 부착하시고 조인끈을 당겨 압력을 조절한 후 앞면에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 어깨끈의 길이를 알맞게 조절한 후 어깨끈 패드가 어깨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착용감을 확인한 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브레이스입니다. 보조기의 지지대를 몸에 맞춰주시고 보조기의 양 날개를 부착시켜 몸에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조인끈을 당겨 압력을 조절한 후 앞면에 부착해 주시고 착용 상태와 착용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LSO 보조기는 백브레이스 보조기와 착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백브레이스 착용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식사 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보조기의 조인끈을 옆으로 느슨하게 부착해 주시고 소화가 된 이후에 올바르게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보조기의 뒷판이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목 뒤로 밀어 가운데에 위치시킵니다. 보조기의 앞판을 목 앞쪽으로 위치시키고 높이 조정 버튼을 눌러 턱 지지부를 조절하여 높이를 조절합니다. 보조기를 고정하고 조정 버튼을 눌러 미세 높이를 조정합니다. 이때 가능한 스트랩이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번갈아가며 조여줍니다.
보조기의 레버가 환자분의 우측에 위치하게 되면 잠금 상태입니다. 반대로 돌린 후 버튼을 누르시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측으로 레버를 옮기신 경우에는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며 높이가 고정이 됩니다. 또 식사 시에는 몸을 숙이게 되는데 이때 보조기의 버튼이 환자분의 흉골을 압박하여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로로 돌린 후 식사하시고 식사 후에 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프트 칼라 보조기입니다. 위아래의 홈을 확인한 후 목에 둘러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샤워 시에는 잠시 동안 보조기를 푸셔도 됩니다. 다만 보조기를 풀고 허리나 목을 앞으로 과도하게 비틀거나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흐르는 물로 가볍게 샤워합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에는 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샤워기를 꽂아놓고 서서 감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허리 보조기는 누워 계실 때 착용하게 되면 땀이 차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거나 허리 근육을 약화시키므로 누워 계실 때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그 외 모든 활동 시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단, 복대는 탈장 방지를 하기 위해 착용하므로 누워 계실 때에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목 보조기의 경우에는 누워 계실 때나 취침 시에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기 착용 기간이 지난 뒤 운전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을 하신 상태로 20분 이내에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운전을 중단해 주시고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나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 착용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조기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근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착용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리한 업무나 일시적으로 요통이 있을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씩 착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보조기의 종류와 착용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anuri del Peón.